안녕하세요. 요리하는 남자 이특과 맛깔난 집밥을 알려주실 안녕하세요. 이보은입니다. 선생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셨어요. 선생님 아직은 쌀쌀한 날씨지만 네. 제 마음은 이미 봄입니다. 아 그래요? 네. 벌써 봄이 왔으면 좋겠지요. 네. 제가 요새 마트나 시장에 가니까요. 벌써 봄인가 봐요. 막 엄청난 봄나물들, 냉이달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. 네. 냉이를 넣어서 아주 진득하게 끓였지만 봄의 맛이 확 나는 우산겹 냉이찌개와 공은 좀 많이 들어가요. 네. 근데 이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 진짜 꿀맛 같은 밥반찬이 되는 마늘종 뱅어포 볶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야, 정말로 이 집밥에도 네. 봄바람이 휘리릭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네. 아, 이 찌개 한 냄비면은요, 냉이의 향긋한 맛과 함께 된장의 구수한 맛이 더욱 푸근해서 진짜 봄 노래가 절로 나올 정도. 봄부르봄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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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봄
재료가 들어가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.